잡지 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첫째 주에 입시 핫 이슈입니다. 교육부가 2018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영어와 한국사의 절대평가 도입입니다. 국어와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가 유지되는데요. 절대평가제가 도입된 영어 영역은 문항 유형과 문항수, 배점 등 시험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지만 성적은 절대평가에 따른 9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육부는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정해진 등급만 부여받게 되면서 점수 1, 2점을 더 받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교육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절대평가라는 제도가 과연 사교육을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1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5년 ARWU 세계대학 학술 순위에서 선정한 세계대학교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ARWU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대학 평가로 기존의 평가 기관 중 가장 저명한 기관인데요. 2015년 ARWU가 발표한 세계 상위 500위권 대학을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대학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며 이어 스탠퍼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2,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탑10에 선정된 대학으로는 미국 소재 대학이 8개, 영국 소재 대학이 2개로 미국권 대학이 큰 범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프린스턴 대학,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권 대학으로는 일본의 도쿄 대학이 21위로 아시아 대학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107위에 선정되었고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등이 2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수는 전국 189개교로 대학 진학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학이 100위권 안에도 없다는 사실이 씁쓸해지는데요. 2015년 10월 첫째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